철새 경기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물수패라고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경기 시간이 좀 일찍 앞당겨져서 철새팀이 도착을 안 해서 경기를 진행하지 않았던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새팀의 물수패가 아니고요. 지금 레오팀과 철새팀의 경기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형광색 유니폼의 철새 그리고 회색 유니폼의 레오입니다. 경기가 처음부터 너무 빠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것도 엄청난 슈즈였네.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제 조금씩 다시 오후 시간대가 되면서 바람이 불고 좀 날씨가 다시 추워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경기장 열기는 뭐 네, 아주 뜨겁습니다. 그렇습니다. 드리블 돌파 이후에 레이업 성공. 네. 아, 지금 더블 드리블. 더블 드리블이죠. 네. 네. 3x3 농구에도 일반 농구 룰에 트래블링 종류의 파울들이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선수들은 그 부분에 유의해서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샤클락 바이올레이션이죠. 네. 빠르게 돌파 이후에 네, 득점 성공. 슛입니다. 네, 스코어 3-0. 철새의 공격. 철새가 첫 번째 득점을 성공하네요. 차성용 선수의 득점. 레오가 리바운드 잡았고요. 터치아웃. 최일석 선수가 레오 팀에는 눈에 띕니다. 그렇습니다. 혼자서 네. 대단하네요. 정말 재빠른 스피드. 강현재 선수 그렇습니다. 너무 빠릅니다. 철새 우측에서 들어가지 않았고 공격 리바운드 잡아냈습니다. 다시 사이드로 빠지고 있는 철새 탑으로 갑니다. 여의치 않자 다시 외곽으로 자유드라인 부근에서 득점 성공. 스코어 4-2. 시키시키 공격하네요. 9점 올라갑니다. 진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피벗도 좋고 피벗 움직임이 골 네. 밑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네, 레오팀이 아까 경기보다는 훨씬 좋아졌네요. 네. 몸을 많이 푼다실까요? 네네. 굉장히 좋아졌네요. 그렇습니다. 네. 레오팀이 오전에 12시 경기에서 리구러에게 패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현재 1패를 안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지금 경기 모습은 정말 좋아졌습니다. 네네. 슈팅? 다시 한번 성공! 깔끔합니다. 스코어 6-2, 넉점차입니다. 철새 드리블 돌파. 나이스입니다. 네, 파울 선언되지 않았고요. 잡았어요. 패스가 좀 높았네요. 네. 페이팅 이후에. 하세요. 지금 레오의 선수들은 네네. 리바운드를 잡으려고 세 선수가 동시에 뛰어오는 네, 모습을 봤습니다. 원 캐치 슛. 좋네요. 네. 스코어 7-2. 철새. 스틸을 지금 몇 개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스틸을 계속해서 당하다 보면은 집중력 저하가 좀 올 수도 있겠죠? 네네. 공 가지고 있는 공을 뺏기면 네. 굉장히 위축이 됩니다. 네, 자존심도 상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열이 좀 받아서 평정심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나요? 네. 블로킹과 스틸을 당했을 때 어떤 게 팀의 뭐 사기에 영향을 끼친다든지 좀 자존심이 좀 상한다든지 어떤 게 더 크게 작용을 하나요? 블록은 만약에 타치아웃이 되면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어서 어떤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데 스틸, 인터셉트 당하는 부분은 굉장히 그게 사기의 저하가 되는 거죠. 두 개 중에 한 개를 고르라면 인터셉트가 좀 위험한 겁니다. 그렇군요. 네. 네, 레오가 계속해서 득점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다시 한번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스코어가 10-3, 7점 차까지 벌어졌네요. 철새 2점 올라가 봤지만 에어볼이었습니다. 네. 양 팀의 경기 다시 한번 레오. 아까 레오 팀의 경기랑은 전혀 다른 경기를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확실히 네. 부산 대회고 먼 곳에서 온 팀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경기 감각이 좀 물이 오르는 시간. 오, 오 네. 하이라이트 영상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하이라이트 아, 필름이 여기서 나오네요. 그러니까요. 아, 패스를 했는데 그냥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운도 따라주네요, 레오 팀이. 절세 반격 여의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슈팅 올라갑니다. 이번에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공을 많이 뺏겨서 평정심을 잃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까 바깥쪽으로 멘탈 찾으셔야 됩니다. 네. 경기 끝까지 와 해봐야 됩니다. 네. 3분 3초 남았습니다. 네, 레이업 성공. 스코어 11대 4입니다. 두 점 올라갑니다. 방코트 경기라 네. 도움 수비라든지 헬프 수비라든지 이걸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좀 그런 걸 좀 공부를 하고 나오시면 디펜스에 팀 디펜스에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두 팀도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조금은 있어 보이시나요? 네, 저 레오 팀은 센터를 보고 있는 네. 최일석 선수죠? 네네, 네, 최일석 선수가 눈에 띕니다. 그리고 앞선 가드 보고 있는 강현재 선수도 네. 돌파력도 좋고 리딩을 잘 하네요. 네, 이런 장면이 좋습니다. 아우, 굉장한 돌파를 보여줬습니다. 네. 이번에 철새 두 점, 두 점 꽂히지 않습니다. 네. 높은 패스 골 밑에서 레이업 다시 한번 공격 리바운드 잡아냈고 오우, 결국 득점까지 그렇습니다. 연결. 스코어 15대 4. 바로 슈팅을 때리고 있는 철새입니다. 계속되는 좋습니다. 먼 거리 슈팅. 이번에 레오가 올라간. 아우 좋습니다. 네, 페인팅 슈페인팅 아, 이후에 엄청나네요. 네. 네. 끝까지. 네, 말씀하시죠. 아닙니다. 이게 호흡이 정말 잘 맞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슛을 넣으려고 해도 안 들어가는데 이렇게 네. 주고받고 팀플레이에서 쉽게 공격을 해서 메이드 한다는 거는 뭐 손발이 잘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느덧 스코어는 16대 4입니다. 남은 시간 2분. 레오의 차유투. 레오의 차유투로 이어지겠습니다. 강현재 자유투 실패했습니다. 두 점. 아 지금 이번 경기에서 철새 팀이 굉장히 많은 2점 슛을 시도하고 있는데 코칭 슈팅이 없습니다. 네. 정말 아쉬운 모습인데 네. 조금 더 힘을 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쫓아갑니다.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레오.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아 이건 노카운트군요. 네. 스코어 17대 4.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팀 파울에 걸리는 팀이 없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원사이드하게 진행이 된다면은 네. 이기는 팀은 그리고 또 지고 있는 팀은 어떤 생각을 하고 경기에 임하게 되나요? 지는 팀은 힘이 빠지거나 네. 뭐 기분이 안 좋죠. 네, 어떤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좀 화가 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기는 팀은 어떤가요? 좋습니다. 네. 두 점 정확합니다. 네. 스코어 20대 5. 남은 시간 1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철새 공격 2점 슛 꽂히지 않았고요. 레오 위닝샷을 때려낼 수 있을지. 들어갔습니다. 경기 종료. 37.5초라는 시간을 남겨두고 레오의 위닝샷. 스코어 22대 5. 대승 완승을 거두는 레오입니다. 오래 기다렸던 레오 철새를 꺾고 1승 1패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레오가 철새에게 대승을 거뒀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조금 후에 레인보우 89와 큰아이의 경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